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수험생들이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강서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2021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와 고3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연 드림점프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오후 4시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강서구청 유튜브 아이강서TV 채널에서 2021학년도 온라인 대입 정시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설명회에는 진학사 우연철 입시 전략소장이 강사로 나와 가채점 성적 분석을 통해 2021학년도 정시 특징과 지원 전략, 성적대별 지원 경향 분석 등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댓글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어 다음 날인 16일에는 강서구청 유튜브 아이강서TV 채널에서 고3 청소년을 위해 온택트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 비기너, 비상을 기대하는 너에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유명 개그맨 홍윤화, 김민기의 잠깐 쉬어가 고생의 쇼 공연과 청소년 댄스 동아리 3개 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고3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개그우먼 오나미의 너의 토크 소리가 들려 강연도 진행됩니다. 특히 개그우먼 오나미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도 주고받으며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학부모나 학생은 방송 당일 유튜브에서 강서구청 또는 아이강서TV를 검색한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